드디어 내가 졸업을 했어.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도 가고. 아니,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볼까? 아무튼 이제 성인 되니까 내가 다 하고 싶은 거할 거야. 중국 브이로그나 봐야겠다. 우한 폐렴이 뭐지? 뭐 사스 그런 건가? 뭐 중국 갈 수는 있겠지. 뭐야, 한국에도 벌써 확진자가 나온 거야? 헐, 이거 무슨 병이야? 나 중국 갈수 있는 거 맞아? 아, 그래도 뭐 1년 내에 해결돼서 갈 수는 있겠지. 팬데믹이 뭐몇 년씩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아, 너무 답답하잖아. 내가 진짜 중국 여행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중국 너무 놀러 가고 싶어. 너좀 보내줘. 大家好，我是 天津男。 소년시대에 나온 천진남이잖아. 어쩔 거야. 왜 이렇게 잘생기니? 大家是不是都因为新冠肺炎现在都非常辛苦？各位医护人员都加油！我也想在中国见到韩国粉丝，但是很伤心。但大家见不到我，也可以来中国吧。就是立即间接探访中国文化，详细咨询请登录链接。어머 우리 천진남 가슴으로 기른 우리 아들 같죠? 천진난 광고에다가 뭐 중국 문화 탐방? 아, 이거는 무조건이지. 사장님, 저희가 광고 모델료 다 써버리는 바람에 중국 문화 탐방 강사를 못 구했어요. 어쩌죠? 뭐? 또 저희 예산으로 절대로 중국에 사는 한국 강사를 섭외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한국에 있어 더욱 어렵죠. 기다려. 내가 갈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광고로 먼저 사전 예약을 하고 저희가 빨리 찾아봐야죠. 다른 직원들은 대학 못 찾았습니까? 중국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있잖아요. 좋은데요? 당장 실시하죠. 요즘 한국도 못 가고 중국에만 있으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한국도 가고 싶어. 심심해. 응? 중국 문화 탐방 회사? 이게 뭐지? 가뜩이나 심심했는데 돈도 벌고 완전 완전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일일 가이드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중국 여행 가보실까요? 네, 그럼 가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은 중국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저는 중국 하면 한자? 아, 강남? 치타오? 언주름 혹시 내 이런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인들 실제로 박쥐를 이렇게 먹나요? 네? Oh my gosh! 누가 요즘 그렇게 야만인처럼 먹나요? 물론 그런 걸 먹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먹는답니다. 중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강하시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가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이제라도 중국에 대해 많이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중국의 이 땅 크기! 정말 큽니다! 맞아요, 너무 커요.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크다 보니 중국인에게도 파헤쳐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 전역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짜잔! 할리파이와 위자드!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요즘 중국인들은 지폐를 안 써요. 누가 씁니까? 요즘이야 핸드폰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요 위챗에는 그냥 QR코드를 쓱 스캔해서 손에 딱 넣을 수 있어요. 저희 집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용돈을 예와 위챗페이로 다 쓰고 있답니다. 와, 진짜 편하긴 하겠어요. 지폐 잃어버릴 일도 없고, 또 잔돈도 안 생기겠네요. 맞아요. 또 제가 중국에 살면서 찡찡 편리했다는 건 바로, 타오바오 찡동! 이 여자입니다. 이게 정말 물건이에요. 또이 찡동은 아침에 시키면서 일상! 중국 택배에서 정말 빨라요. 타오바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물건 시켜봤는데, 이게 좀 상품이 캐박해더라고요. 맞아요. 가끔씩, 아니, 특히 타오바오는 짝퉁을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후기가 없는 거는 저는 좀 버리는 편이에요. 또 중국 11월 11일에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꼭 사보세요. 광군제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중국판 프라이데이로 할일 엄청 하는 날이거든요. 쌍시 이지에라 어플이기도 해요. 마치 솔로들을 위한 날이랄까? 저 얼마 전에 천진남씨 선물로 시계사 드리려고 타오바오에서 시계 샀어요. 왜냐면 천진남씨 손목이 좀 귀여 보이기 때문에. 시계를 선물로요? 왜 그러시는 거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시계를 선물한다는 말은 송정이란 말이 장례를 치른다, 송정이라는 은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어르신들한테 시계 선물은 정말 금기예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겠네. 예. 또 몇 년 전인가? 한국에서 버블티 엄청 유행했었죠? 지금도 유행하지 않아요? 와에서 그런지 뭐 차나 밀크티 사세요. 진짜 많아요. 유명한 체인점은 코코, 이젠젠, 하이틴, 더 알리. 그리고 웬만한 밀크티는 한 2,000원에서 큰 거는 3,000원 정도 되게 한국보다는 싼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어제 어떠셨나요? 완전 중국 한 10년 전 들었어요, 진짜. 저는 꼭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다음에 유학을 오시면 1일 가인으로 우리 김목주 씨와 김민지 씨를 이끌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하하하! 난 찍고 있었어!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